반려동물의 비뇨기계 질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비뇨기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뇨기계 결석은 강아지에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공 요관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한 환자예요. 요관이라는 곳이 폐색이 되거나 수신증이라는 질환이 오게 되면 이런 수술이 지시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식물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신장은 혈액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데 결석이나 방광염 등의 원인으로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공요관 우회술을 실시합니다. SUV라는 수술은 콩팥하고 방광을 연결해주는 수술이에요. 장점이 있습니다. 요관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매우 시간이 짧고요. 콩팥을 많이 손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장의 데미지가 적습니다. 수술이 빨리 끝나고 예후도 좋고. 하지만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다 보니까 오염이 심해요. 인공요관 우회술은 요관 폐색 치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인공요관을 세척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인공요관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질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모니터하면서 인공요관을 제거해야 되는 시점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을 잘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오늘 수술할 반려견은 신장 한쪽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 오래전부터 비뇨기계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왼쪽 신장에 심부전이 와 있고요.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고 고름으로 찬, 우리는 농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체내에 생성된 소변은 신후에서 요관, 방광을 지나 요도순으로 흐르게 되는데 아래쪽에 감염된 세균이 올라오면 신후 신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신염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신부전증으로 전이되고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감염으로 인해서 신후 신염, 신장염이 와 있고 그게 또 반대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장을 절제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1년 전 인공요관 우회술로 증상을 개선했지만 주기적인 인공요관 세척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행성으로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상황이 이제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식물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장도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제거를 하게 된 겁니다. 강아지의 비뇨기계 질환은 소변 검사만으로도 초기에 신장 손상 정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완전히 기능이 소실되고 감염이 진행된 신장은 합병증 및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 20%만 있어도 신장을 이제 살릴 텐데 지금 최근에 아이는 거의 뭐 5% 미만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거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미 이제 오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발생 시 꾸준한 관리가 권장되는 반려동물의 비뇨기계 질환.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신속하고 적합한 대처가 가능한 동물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안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술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모니터 추적 관찰 1차, 뭐 해결 2차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10살이 넘어가는 환자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한 비뇨기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평소보다 소변 배출에 이상이 관찰되거나 혈뇨 증상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검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만성 질환들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